안녕하세요, 김예은입니다. 좀 더 몸을 이렇게 넓게 써도 돼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금 움직여볼게요. 항상 순진 낭만한 날 아닌가요? 아빠는 지금 안 해야 되는 거죠? 맞다! 평소에 레슨 받았을 때 어느 선생님이 가장 좋았어요? 어떤 스타일이에요? 잘 가르쳐주는 게 제일 좋죠? 예은이 레슨을 해주기 위해서 세 명의 선생님을 모셨는데 누구 레슨이 가장 좋았는지 마지막으로 선택해 주셔도 되거든요? 네. 네, 그럼 바로 레슨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선생님 나와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예은이 형 맞죠? 네. 네. 저는 신지섭이에요. 오. 감사합니다. 예은 학생 선생님 첫인상 어떠세요? 첫인상? 되게 괜찮으신 분 같습니다. 모차르트 3번이잖아요. 이제 G 메이저인데 이 곡을 할 때 예은이 형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? 메이저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밝은 느낌이 났고 그냥 메이저라서 좋았어요. 밝은 느낌을 좋아하고. 네. 모차르트 음악이 실제로 태교에도 많이 사용되는 거 알고 있어요? 아니요. 모차르트 음악이 태교도 많이 사용되고 모차르트 혹시 영화 봤어요? 아마데우스라고? 아니요. 되게 옛날 영화인데 거기에서 이제 표현되는 모차르트는 되게 밝고 약간 장난꾸러기. 거기서 똥 얘기를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생각하면서 연주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좀 이렇게 빵빵 따라라라라란딴 따라라라라란딴 팔을 조금 빨리 쓸 수 있을까요? 네. 아, 너무 좋았어요. 처음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음을 조금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보다 똑같이 시를 해도 다르죠, 느낌이. 네. 그래서 이거랑 약간 가벼우면서도 이렇게 엘레강스한 느낌. 네. 지금 좋아하는 음악가 있어요? 음악가요? 뭐. 이루마? 어, 진짜요? 아이돌 안 좋아해요? 아이돌 저 진짜 몰라서요. 아, 진짜요? 군대에서 아이돌 많이 좋아했는데. 네. 아무튼, 예뻐 보이고 약간 가면무도회 같은 느낌. 짜, 이런 거. 아, 따라라라. 이쪽으로. 여기도 너무 죽지 말고 따라. 인사 좀 해봐. 아직 굵어서 저 끝에서만 살자. 에, 너무 잘했어요.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 번만. 네. 잘했어요.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를 신경 쓰는 건 좋은데 이러면 몸이 굳어있거든요. 그래서 숨을 쉴 때도 숨을 어떻게 쉬면은 시작할 때 몸이 조금 릴렉스 될까요? 딴딴 이렇게? 코로. 아, 코로. 네. 코로. 이렇게? 너무 잘 모르겠는데요, 그렇게 되니까.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 스타일에는 네, 숨을 내쉬는 게 릴렉스가 되는 것 같아요. 아. 네. 이제 몸에 이제 숨을 약간 이렇게 내뱉어야지 몸이 풀려요, 사실. 다른 근육들에 조금 긴장을 덜 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. 그 대신 막 연체동물 같이 이런 건 아니고. 네. 어느 정도 살짝 긴장감은 가지고 있으면서 소리에 포커스를 가지고 내는 거를
연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가르쳐주고 싶은 건 많은데. 그럼 여기 마지막 한 번만 여기 아까 전에 했던 데만 끝내도 하고 끝내고 돼요? 아 너무 좋아요. 네 지금까지 한 거? 네. 오케이 기대할게요. 화이팅. 아 너무 잘했어. 좋은 연주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요즘 유튜브도 있고 CD도 있고 그런 거 들어보면 아 이 연주자는 여기 부분을 어떻게 연주하는구나 약간 이런 걸 들으면은 처음에는 조금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듣다 보면은 좋은 걸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. 네. 앞으로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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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가세요. 네 그럼 두 번째 선생님 들어와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예은이 학생 레슨하게 된 박은서 선생님입니다. 잘 부탁해요. 일단은 처음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은데 처음에 우리 이제 이 곡을 처음 오케스트라가 시작을 하고 이제 협연자가 처음으로 내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.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한테 소리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조금 와.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빰! 빰 이렇게 부드럽게 그쵸? 그 다음에 우리 뒤에까지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. 그쵸? 그냥 넘어가 볼게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까지 오는 건데 도가 약간 약한 것 같아. 그래서 따란 타가 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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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렇게 도로 조금 더 향하는 게 느껴지게.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친구가 여기서 부드러운 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잡아 끄는 것처럼 살짝 느려지는 게 있는데 부드러운 소리를 내면서도 느려지지 않게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딴!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은 학생이 조금 이렇게 굳어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조금 더 다리도 이렇게 벌리고 조금 더 몸을 이렇게 넓게 써도 돼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금 움직여볼까? 아, 그쵸? 조금 몸이 풀린 상태로 연주를 하면 훨씬 더 연주가 자유롭고 더 좋게 들릴 것 같거든요? 보여주고 싶은 걸 다 보여준다!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막 더 자연스럽게 움직여도 되고 하고 싶은 걸 한번 조금 더 많이 표현하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예은이 보면은 시가 더 클 것 같아? 레가 더 클 것 같아? 그래요. 그렇죠. 그러면 화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? 시를 좀 엄청 조금만 쓰고 그치? 이만큼만 쓴다고 생각하고 해봐요. 아껴보세요. 아껴보세요. 그렇죠.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빨리 할 때도 자동으로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. 아, 오늘 예은 학생 연주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하면 엄청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저기 멋있는 선생님들 또 있으니까 많은 가르침 받아서 더 좋은 연주자가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수고했어요. 감사합니다. 세 번째 선생님 모셔오겠습니다. 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배차원이라고 합니다. 저는 노래로 먼저 부르는 거를 한번 듣고 싶은데 저 시키시면 저 진짜 음신데요. 저도 노래 진짜 못해요. 따라따라따라따란따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자신 있게 조금만 더 크게 제가 이걸 왜 시켰냐면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호흡이에요. 숨 쉬는 거. 아. 우리는 가수가 아니지만 진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은 딴딴 따라 이렇게 안 하지. 그렇죠? 얌빤 따라다라다라란딴 따라다라다라다란딴 따라따따라따 하나
야, 이 숨이 되게 중요해요. 네. 악기도 악기라고 노래랑 다를 게 아니에요. 노래하는 거를 우리가 이 바이올린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다를 게 없거든요. 이건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. 근데 숨을 안 쉬면은 나도 이렇게 그 몸에서 받아주질 않아요. 한 번만 숨을 좀 더 과장되게. 지금 제가 봤을 때 카운트는 좋은데 약간 이렇게 튀는 게 있거든요. 네. 머릿속으로는 따다다다단 혹은 딴딴딴딴 혹은 하나 둘 세는데 몸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. 지금은 그 카운트를 안 했더니 너무 소리가 죽어버렸어. 아, 카운트 했는데 안 했는 거예요? 아니. 그러니까 이 튀는 거를 안 하니까 조금 되게 하고 참는 느낌?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머리랑 이거는 분리가 돼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는 거고 이 음악을 되게 즐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되게 좋은 음악이다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수능하듯이 네. 시험 보듯이 이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. 수능하듯이 시험 보듯이 오늘 그러니까 레슨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결국에 앞에서 너무 다 잘 해버려가지고 저는 앞으로 예은 학생이 바이올린을 이제 도와서 하는 거니까 네. 조금 더 잘 즐기면서 그리고 연습할 때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연습할 수 있을지 그 태도를 조금 한번 바로 잡고자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네. 죄송해요. 예, 안 가보는 건 딱히 없었어요. 근데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꼭 뽑아주세요. 그러면 이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선생님 뒤에 서 계시면 되는데 선생님들 눈 감아주시고 공평하게 다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한번 고르겠습니다. 눈 감아주세요. 그 느낌 되게 잘 잡아주셨어요.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셨어요. 스파르타로 되게 잘 시키실 것 같아요. 뒤를 돌아봐요. 안 봐도 뽑으신 이유가 그래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일단 다 봐주셔가지고 우선 뽑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열심히 잘 가르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. 저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. 중학교 1학년이라 했나요?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. 네.